너희들은 특별 죄인이다. 에? 그 뭔 소리예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새로 들어올 죄수들을 위한 절대 탈옥이 불가능한 최강 보안 감옥을 만들면 된다. 우리가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너희들을 풀어주도록 하지. 어? 야 우리 풀어준대. 오 예 오 예 오 예 신난다. 문 열어 문 열어. 오오오오오가가가가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만들어. 아니 저희만 믿어 주시라니까요. 저희가 전문입니다요. 아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빨리 만들어. 어떻게 해요? 게임 오버도 쓰면 되잖아. 로비님 나한테 좋은 계획 있어. 러벨 러벨. 잠깐 나도 알 것 같아. 게임 모드 쓰고 도망가자고. 도망가도 되나요? 어허 될 거라고 생각하나? 될 것 같지 않아? 되지 않을까?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데? 쟤 살짝 오케이 그러면 내가 명령어를 한번 쳐볼까? 요런 바닥은 말이에요. 죄수들이 맨손으로도 그냥 쉽게 파고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군. 그래서 제가 고안한 특별 블록! 바로 이 기반함 블록으로 감옥을 만들면요. 죄수들이 절대 탈출할 수가 없어요. 어? 어이, 심자나 죄수. 보고 있지만 말고 빨리 도와주라고. 오케이, 오케이. 증축공사 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이 정도만 오케이, 해줘도 오케이. 이제 우리 죄수들이 도망을 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수관님. 그렇구만. 근데 말이지 여기 잘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막으라고 있죠? 다 막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다 막아도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 다 막아보자고. 숨만 쉴 수 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 요즘 그 CCTV나 이런 거 설치 못하나? 아 그거 말이죠 그거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 다음은요 이제 위에다가 발판을 올려주면 단단 혹시라도 죄수가 탈출했을 때 탈출한다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너무 그 죄수들이 쉽게 탈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벽을 세울 거예요. 무려 기반한 벽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도관님이 튕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찍혀도 됐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양심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교도관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밀 문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 진짜 물과 가짜 물을 섞을 겁니다. 오! 이렇게 물을 설치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 이제 가짜 물을 설치할 거야. 가짜 물을 설치하는 거지. 그래. 가짜 물을 설치하고 가짜 물을 또 설치하고 또? 가짜 물은 효과가 뭐야? 들어가 봐.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 봐. 가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들어가 봐.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조심해. 이건 가짜 물이야 가짜 물. 자 그리고 교도관님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진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하지 못하겠는지 하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벽으로 앞으로만 일직선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 더 촘촘하게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거. 나만 아니면 돼! 너무 나 아니면 돼! 와! 야, 이거 누가 당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불쌍하다, 이거. 그니까요, 좀 많이 불쌍한데? 근데 뭐가 좀 부족하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직도 부족하실 줄 알고 저희가 또! 아이고. 기반함으로 벽을 철저한 친구구만. 교도관님은 또 편하게 왔다 갔다 거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교도관님만을 위한 벽. 그리고 교도관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난 여자도 좋아한다. 탈락. 에? 여기다 거미줄을 설치해봐. 속도가 아주 느려지겠구만. 맞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하나, 둘, 셋.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그렇습니다, 교도관님. 이 선풍기는 24시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돌아가는 선풍기인데요. 오호. 살짝만이라도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버려요. 오호, 이거 굉장한 시스템이구만. 아주 대단한 시스템. 오호. 하지만 교도관님, 저희는 그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 남았는가? 아직도 남았지요. 터렛. 어? 아니 이게 뭔가? 교도관님, 이 터렛은 말이죠, 무려 플레이어를 인식해서 플레이어를 쏘는 아주 최첨단 터렛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강 보안 감옥 완성! 야호! 채널님, 우리가 이제 탈출할 수 있어! 이제 집으로 갈래! 간수님!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맞아요? 아내들이 이렇게나 잘 만들 줄은 내 상상도 하지 못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예? 뭐라고요? 문을 왜 열어? 이거 아니야. 뭐 열어, 맞아, 왜 열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문을 왜 열어!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어어? 빨리 안 들어가? 왜 약속하게 다르잖아요! 야, 어어! 말이 많어! 얼른 들어가! 그럼요! 포기해야죠! 호잇! 됐다! 어? 이렇게 들어와야 돼! 들어가는 것도 더럽게 힘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풀어준다면서요! 맞아! 탈출해! 탈출할 수 있다면 말이지. 어? 야! 진짜! 제가 진짜 사람이냐? 어떡하지, 쟤는? 저놈이 더 재수라니까, 저놈이. 아이, 일단 우리가 또 여기서 탈출을. 답이 안 나온다. 탈출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탈출해. 아이씨, 이것도 어떤 바보가 기바람으로 만든 거야! 너! 그럼, 재나님. 진짜 사방이 기반함으로 막혀 있잖아. 답은 이거야. 이거 부수자. 그래도 옆에 게 더 빨리 부서지나? 다행히 이 철창이 그 기반함으로 된 건 아니잖아. 부술 수는 있어. 그럼 앞에 것도 부수면 돼. 아니 몰라. 일단 이거부터 부숴. 들을게. 부숴다. 근데 잠깐만. 이거 무한대로 울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부셔버려. 이것도. 이거 금방 부서진다. 아싸뇽! 아싸! 탈출! 오케이. 숨어! CCTV! CCTV! 저도 부숴버릴까? 이것도 부숴야 돼. 야! 간수!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이느냐, 이놈! 잠깐만. 제자님. 물. 진짜 물과 가짜 물, 이거 어떡하냐? 기억나, 너? 뭐, 어디가 진짜 물이었지? 저만? 내가 반대. 로비님, 아파! 안 돼! 무사히 가네? 살았어. 딸로! 와, 점프해, 너! 야, 이거. 아이고, 섞였나봐. 약간 그. 아, 그러네. 좀 더럽힌 거 보니까, 물이랑 안 섞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세 개만 섞어서 다행이다. 진짜로. 근데, 재나님. 다음은 아 이게 뭐냐고 알려줘 진짜. 아따 그러면 일단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 와, 에미니 오늘 속도 봐. 오! 이 멍청아! 너무 아파 레이저. 잠깐, 레이저 위에 블럭을 설치하면? 오, 이 방법이 있었네. 잠깐, 저기 기반 하나 아이템 들어져 있잖아. 내려가서 헛 해서 이거 잠깐 먹어다가 돌아와서 앞으로 직진 올라가고 이거 이렇게 밟고. 야, 이 방법이 있었네. 이 방법이 있었네. 신재나 이 바보. 아, 이거 왜 점프 안 되니? 헛 그래, 이 방법이 있었어. 왔다.
아니 거미줄은 또 뭐야? 바람 솔솔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에 또 뭐 이상한 장치 돼 있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내가 설치했잖아. 그래 이거 그 선풍기 그거. 아 어떡하지? 바로 거미줄에 걸리면 전기 통닭구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야야야야. 아니, 어? 너가 아니, 여기 왜 있는가? 나왔다 이놈아. 내가 어? 어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나왔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 없을걸? 과연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그렇게 오락오락해! 다 방법이 있지, 응? 어? 다 방법이 있다고. 일단 이 거미줄부터 부숩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 방법만 안 쓸라 그랬는데 미안해요. 나와라. 지옥 잔마도! 헐! 아니 아아아아아 대접은 아!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될까? 아니 어 피했어! 아니 그 다음에 지금부터 머리를 써야 돼. 무슨 머리? 내 머리. 순간적으로 블럭을 설치하면서 튀어나가면은 저 터렛이 날 인식하기 전이니까 살아나갈 수 있겠지? 간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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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 성공! 거기 멈춰! 죄수!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안돼! 아!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